그거 다시 누를게. 어제 방송을 했어요. 어제 방송을 하고 그 여기교2라는 게임까지 제가 조금 연장선에서 방송을 좀 했습니다. 아 병원 가야겠다. 자꾸 자고 일어나면은 이게 굳은 이제 되게 굳은 콧물, 굳은 가래 이게 점도가 너 나 이런 점도는 처음 봤어. 이게 콧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 덩어리진 거의 뭐 회색에 가까운 초록색과 회색이 섞인 노란색도 아니야. 그런 느낌의 이 진짜 무슨 젤리 같은 게 나온 거야. 아니 그냥 좀 약간 굳은 젤리 같은 느낌. 자고 일어나면은 그게 목이랑 코에서 나오니까 이게 진짜 안 좋은 거였더라고요. 떡잉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원래는 이제 저 근육주사 엉덩이 주사가 이제 근육주사고 혈관주사가 이제 여기다 놓는 링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앞으로 나는 이제 병원이랑 가깝게 지내야겠다. 병원과 가깝게 지내고 병원과 친해져야겠다. 좀 컨디션 안 좋으면 그냥 바로 가가지고 수액 때려 맞고 그게 비급여라고 할지라도 마늘주사 자주 맞고 비타민주사 같은 거 자주 맞고 하면서 그렇게 약간 영양제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가지고 병원이랑 좀 진짜 친해져야겠다 라는 생각을 어제 했어. 그래가지고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오전에 병원에 간 거야. 원래 간 병원에 의사 선생님 알아보시더라고. 감기 좀 좋아졌냐고. 아 하나도 안 났다고.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렸지. 선생님 제가 그 감기에 걸렸었잖아요. 감기에 걸렸었고 그 감기에 걸린 상태에서 이제 약을 처방받고 했는데 낫질 않더랍니다. 예. 그러고 이제 조금 이제 집에서 쉬다가 도다리 새꼬시를 시켰는데 회가 좀 3분의 1 정도가 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른 그릇에다가 소분해 놓고 냉장고에 넣어놨어야 됐는데 모르고 냉장고에 안 넣어놓고 한 3, 4시간 정도 흘렀어요. 모르고. 근데 뭐 워낙 신선했어서 그렇게 문제가 될 일이 있었나 싶어서 그거를 그냥 소분해 놓은 회를 냉장고에 다시 넣었어요. 4시간 뒤에.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넣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배가 고파갖고 이제 매운탕을 끓여 먹었어요. 그때 이제 그냥 저 도다리 새꼬시를 남은 소분해놨던 그 회를 넣어가지고 끓여서 먹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새벽에 그걸 다 먹고 나서 다음날 이제 오전에 그러니까 새벽에 먹고 몇 시간 뒤에 한 6시간 뒤에 외출을 했는데 속이 이상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출발하기도 전에 뭔가 허벅지나 이런 데서부터 막 근육통이 오고 몸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외출을 했는데 그날 이제 바이크 탄 날이지 수요일이지. 그래서 수요일 날 외출을 했는데 외출해가지고 그 아는 동생들 있는 곳에 이제 라이더 카페 가자마자 헬멧 벗자마자 형님 오셨어요 하는데 이러면서 화장실로 뛰어가가지고 바로 고개를 숙이니까 그냥 거의 진짜 그 저 영화 뭐냐 그 황정민 토하는 거. 황정민 아저씨 토하는 것처럼 토했어. 뒤지게 토해서 그냥 이렇게 입만 벌고 코랑 막 여기로 막 다 나고 곡성에서 토한 것처럼 계속 나오는 거야. 와 그래가지고 지금도 조금 덜 나왔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화장실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와가지고 야 죽을 것 같다. 몸이 안 좋다. 아까 헬멧 안에서 토할 뻔했다. 대참사 날 뻔했다. 야 나 어떡하니 형님 뭐 정 힘드시면 들어가시라고. 아 어떻게 그러겠니. 너네 중에 한 명이 지금 저 어디냐 청주에서 왔는데 청주에서 여기까지 140km가 넘는데 나 보려고 이틀 전에 약속한 것 때문에 발이 약속을 잡아놓으면은 그 아픈 타이밍도 출발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확 얘기를 하고 그랬으면은 안 나갔어야 됐는데 온 친구 때문에 좀 미안해서라도 나가야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몸이 안 좋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그냥 그 몸을 이끌고 나간 거였죠. 수요일 날. 그래가지고 원래 그날은 이제 우리가 저희가 이제 천안으로 내려가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왕복 한 거의 300km 되는 거리를 이제 수요일 날 그렇게 하려고 했었지. 그래가지고 이제 토하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 하다가 야,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게 천안은 못 갈 것 같아. 미안하지만 내 몸이 지금 장난 아니다. 내가 여기서 좀 이렇게 있다가 지금 뭐 카페에 보니까 포카리도 없고 내가 봤을 때 장염 같은데
오미자 에이드라도 요거라도 그냥 먹고 조금 괜찮아지면은 우리가 한번 다른 데를 갈 생각을 하자. 오늘 천하는 무리데스. 이렇게 하고 오미자 에이드를 시켜갖고 오미자 에이드를 벌컥벌컥 마셨어. 토하면 또 이렇게 나중에 입이 바짝바짝 마르거든.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이 다 빠져나오니까.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또 하는 거야. 그래서 야, 그러고 또 뛰어가가지고 토를 막 했어. 우와, 다 비워냈어. 이제 그때는 몸이 그냥 내가 안 하고 싶어도 우욱 하면 배에서 막 팍 밀어치면서 그냥 다 쏟아내게 되더라고.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거야 몸에서. 그러고 나니까 속이 또 편해지대. 다시 가가지고 야 오미자 이드 마셨더니 뒤질 것 같다. 야 나 어떡하니. 내가 봤을 때 이거 탁송 불러가가지고 바이크 실어가지고 그냥 보내고 라이프 불러가지고 나 집에 가야 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애들이 동의하는 느낌이 아니었어.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근데 그런 느낌이면은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집에 못 가겠는데? 그 불쾌한 골짜기 꼬맹이 표정이야. 불쾌한 골짜기 로봇 표정을 짓더라고. 둘 다 이 표정을 짓고 있는 거야. 이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 같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웃긴 게 상황이 나를 둘 다 알아. 한 명은 나랑 좀 오래 본 친구고 카페맨이라고 있어. 다른 친구가 이제 오늘 나를 처음 보기 위해 온 거야. 청주에서 140km를 달려서. 팬한테 미안하잖아. 팬이기도 하고 동생이기도 한데 나 가버리면 얘네 둘이서 의견 충합이 안 돼.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뭔가 좀 계획적인 애고 좀 외향적인 애면은 서로 이끌고 와. 그러면 형 보내시고 그냥 저희 형 들어가라고 하시고 그냥 저희끼리 저기 뭐 여기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를 바랬는데 그 둘 중에 그 한 명도 그걸 못하는 거야. 내가 야 어디 가자 얘 어디 가자 예영님 예영님 하는 그런 타입이야 둘 다. 진짜 집에 가고 싶었어 그때. 내 티를 냈지. 죽을 것 같다 그랬는데 둘 다 이 표정을 하고 있으니 와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야 천안은 힘들고 시흥 가자. 시흥 저기 그 라이더 카페 거기 뭐 한 24km 그리고 거기 더 들어가면 이제 영도라고 있는데 거기 한 바퀴 돌고 하면 한 34km 정도 될 나올 것 같으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저 정도만 가자. 내가 오늘 도무지 천안은 힘들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갔지. 가는데 내 걱정은 또 가다가 또 토하면 어떡하지? 계속 그 생각밖에 안 했지. 도착해가지고 나니까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입이 엄청 마르는 거. 그리고 도착해가지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지. 이제 이것도 토하면 나 이제 그때는 진짜 랄프 부르고 나 런 때려야겠다. 애들이 서운해하더라도 필요 없다. 이제 그러고 내가 중요하지. 이제 그때는 나를 챙기기 시작했어. 그랬는데 또 귀신같이 또 안 아픈 거야 몸이. 토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물 마시고 야 좀 괜찮아졌는데 야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래서 그날 밥 먹고 또 다른 애들 조인해가지고 재밌게 놀고 그냥 수요일날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이제 딱 들어왔는데 집에서 딱 랄프도 있고 하니까 이제 집에 문 열고 랄프야 방송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랄프야 방송 이런 목소리 나오는 거여서 나 목 왜 이러지? 큰일 났다. 엊그저께. 그래가지고 바로 공지 쓰고 목소리가 너무 안 나온다. 토를 여러 번 해갖고 공지를 썼는데 나 방송 못할 것 같다. 그렇게 했지. 그렇게 하고 그날 하루 쉬고 어저께 방송을 킨 거지. 근데 어제 방송을 켰는데 난 이게 다 나은 줄 알았거든. 그냥 감기 기운만 좀 있어서 그냥 이제 그 주사 한 방 맞고 또 약 맞고 하면 이제 감기는 이제 떨어질 것 같다. 저기를 했어. 장염 걸려서 오바이트 미친 듯이 해서 목이 쉬었습니다. 죽겠네요. 몸이 너무 하찮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하고 이게 이제 오늘 오전이었어. 이게 오늘 오전이었어. 이게 오늘 오전에 나. 정말 이게 그러니까 무슨 증상이었는지 얘기를 해줄게. 무슨 증상이었냐면 내가 아까 이제 새벽에
어제 방송, 어제자 방송 새벽에 여기교 2를 했잖아. 이 공포 게임을. 그러면서 좀 보다 보면은 내가 막, 막 이 손바닥을 막 이렇게 긁어. 그리고 막 몸을 막 팍팍팍팍 긁는다? 내가? 코트님 가정의학과 의사예요. 피검사랑 소변검사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막 긁었어. 긁고 하는데 이제 어디가 안 좋았냐면은 봐봐. 손 지금 계속 긁지? 손 긁지 계속 지금. 손 긁고 어깨 긁고 내가 손 긁고 골반 긁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배 긁고. 배, 골반, 손, 어깨를 긁었어. 그래서 어제 사실은 이제 빌드업 잘 쌓아놓고 이제 슬슬 무서워지고 귀신 나오는 딱 타이밍인데 내가 어제 방종을 이쯤에서 때렸어. 이제 딱 무서워지는 타이밍. 이제 진짜 무서워진 타이밍이야.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 영상 일단 올려보고 반응 좋으면은 엔딩 볼 때까지 플레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병원을 가봐야 될 것 같아서 가시고요. 네, 여기까지 플레이하고 저녁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네. 딱 몰입될 때 네. 갔다 올게요, 병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냥 얌전하게 얘기는 했는데 내가 이러고 나서 방종하자마자 내가 랄프한테 물어봐. 랄프 내가 어제 방종하자마자 어떻게 했니? 예? 빨리 병원 가야 된다. 야, 나 좆됐다. 야, 좆됐어. 나 진짜 이상해. 나 몸이 진짜 나 이렇게 아픈 적 처음이야. 하는데 진짜 무슨 느낌이냐면 와, 이게 막 열이 올라. 시계 라인 위로 열이 오르고 부어. 붓는 게 느껴져. 부어. 그래서 막 주먹도 제대로 안 쥐어질 정도로 막 도라에몽 손처럼 이렇게 부어. 전체적으로 빨개지고 엄청 간지럽고 따갑고 그러면서 여기 배, 벨트 라인 이 라인이 이제 두드러기 막 나는 거야. 점점점점점점 두드러기가 튀어나오는 두드러기 있잖아. 그리고 골반? 골반도 막 나. 미치겠어. 그러면서 뭔가 허리를 타고 뭔가 쫙 올라오면서 여기도 막 어깨랑 손이랑 배랑 골반이랑 막 간지러운 거야. 그래서 막 붓고 따갑고 미치겠는 거야. 와, 이거 뭐지? 무슨 진짜 뭐 어디 염산에다 손을 넣었다 뺀 것처럼 막 미치겠는 거야. 막 타들어가는 것 같고. 오, 나 왜 이래 왜 이래. 야, 랄프야, 병원 몇 시에 열어? 형, 9시요 야, 몇 시야? 8시 반인데요. 야, 가자, 일단 가자. 차 타고 바로 내려가. 바로 갔어. 바로 갔어 병원으로. 이제 갔더니 이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3명, 3팀. 엄마랑 딸이랑 뭐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이렇게 막 있는 거야. 가지고 번호표 뽑고 한 45분쯤에 도착해갖고 막 이러고 있었지. 막 손 떨면서 뭐지? 나 왜 이러지? 가면서 검색을 했지. 이게 지금 증상이 약간 그거래. 그 뭐냐, 그 대상포진? 대상포진 느낌이 있는 거야. 가장 비슷한 게 대상포진 느낌인 거야. 와, 이게 타들어가듯이 아프고 따갑고 간지럽고. 그래서 와,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그 공포의 대상포진인가 보다. 온몸에 나는 신경 타고 올라오는. 그래가지고 접수할 때 뭐 때문에 오셨어요? 아, 저 대상포진인 것 같아요. 걸려본 적은 없는데 비슷한 이 검색을 해보니까 대상포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여기 선생님한테 만났어. 만나가지고 하소연 존나 했지.
선생님, 제가 도다리 새 것이 그거 상온에 한 4시간 보관했다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그 매운탕에다 넣어서 끓여서 먹고 난 이후로 감기 걸렸었죠. 장염 증상 있어가지고 막 토하고 난리 났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되니까 갑자기 온몸이 이렇게 부으면서 빨개지면서 너무 간지럽고 튀어나오고 막 불긋불긋하고 무슨 열꽃처럼 막 몸이 올라와요. 저 어떡하죠? 일단 우통 벗어보세요. 우통 딱 벗어서 딱 보시더니 아 이건 대상포진 아니에요 하더라고. 대상포진이라는 거는 이런 게 대상포진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막 물집이 올라오진 않았거든. 나는 뭐였냐면 그럼 뭐죠 선생님? 알레르기세요. 알레르기 두드러기세요. 요거 알레르기 두드러기시라는 거야. 설마 제가 그때 잘못 먹고 장염 증상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연장선으로 이렇게 피부에까지도 올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드러기라고 하는 거야. 그때부터 뭔가 약간 대학병원 마려운 거야. 선생님이 눈으로만 보고 어떻게 육안으로 맞출 수 있나? 여기 동네 내과인데 그래도 그나마 좀 규모 있고 맘카페에서 조금 신임 있는 그런 곳이긴 하지만 대학병원을 다녀본 입장으로서 대학병원이 훨씬 더 사실 급이 다르잖아 사실. 그래서 뭔가 의심이 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비급여가 들어가도 좋으니까 몸에 좋은 거 다 때려 넣어주시고요. 영양제랑 무튼 면역 좋아지는 거랑 뭐 다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병원비 9만 원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링겔을 3병을 갖다가 때려 맞은 거야. 그 수액실 들어가가지고 아침에 밤새고 그래가지고 이게 몸속에 들어가자마자 이게 난 몸속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기절했어. 2시간을 딱 잤더라고. 눈 딱 떴더니 다 되셨어요 그런 거야. 그래서 랄프 지금 몇 시니? 11시요 11시 20분이요 2시간 딱 이제 자고 일어나고 하니까는 붓기도 좀 빠지고 간지러움 사라지고 자결감 없고 소양증 없고 뭐지? 그러고 나서 이제 집 돌아가는 길에 이제 같이 밥 먹고 그러고 들어갔어. 와, 그러니까 지옥을 경험했어. 정말 지옥을 경험했어. 다행인 건 뭐냐면 내 면역력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 다행인 거는 면역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긴 일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해산물 항상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예. 알러지였어, 알러지. 두드러기 나고. 다행이야. 가신 김에 마스크 검사도 하시지 본인한테 어떤 알러지 있는지 싹 다 알 수 있습니다. 5만 원이면 검사 가능해요. 나 그래서 피검사하고 오줌검사 해가지고 나한테 안 맞는 음식 알러지 같은 거 좀 보려고요.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아무튼 뭐 죽다 살아난 썰에 대해서 잠시 스몰 토크를 좀 했고요. 난 진짜 이번 일로 의사 선생님에 진짜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직업 중에 가장 이 명망 높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맞는 것 같아. 내가 정말 우리나라 그 의료 시스템도 사실 살면서 못 느꼈던 거야. 이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이 의료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 복지 시스템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맨날 대한민국 욕만 하고 뭐하고 그랬지 뭐 무슨 사각값이 올랐다 어쩐다 그러는데 진짜 가장 기본적으로 진짜 주어져야 되는 그 보건에 대한 거 내가 이 혜택을 받고 나니까 느껴지니까 난 뭐였냐면은 어제 내가 그러고 방종하고 나서 막 몸이 이상해진다는 게 막 느껴지면서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난 알파한테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서 막 호들갑 떨었어. 야 혹시라도 모르니까 형이 이상한 순간이 오거나 형이 갑자기 좀 뭔가 이사 더 안 좋아지면 넌 바로 형을 찍어라. 어. 막 그런 얘기까지 했어. 그러고 이제 내 그냥 상상에 아 그냥 진짜 당장 내가 돈 500만 원 주고 이거 나을 수 있으면 빨리 500만 원 주고 이 뿅 하고 딱 나을 수 있으면 나 진짜 500만 원 주고 싶다. 그 정도로 너무 아픈 거야. 어? 진짜로. 그래가지고 뭐 비급여 되는 그런 뭐 수액이랑 뭐 이런 것들 약값이랑 다 해가지고 보니까 한 12만 원 나왔어.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비급여 제외하고 뭔가 계산하면은 어쨌건 뭐 한 8만 원은 그냥 이제 실비 보험으로 나한테 돌려주기 때문에 사실 어제 그 비급여로 받은 그 링거 영양제 그거 값만 지불하면 되는 거야. 5만 원도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 미친 의료 시스템 자체가 아 내가 진짜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구나. 그리고 실비보험은 여러분들 진짜 꼭 들어야 돼. 내가 진짜 미리 얘기하는데 난 24살에 들었거든 여러분들. 실비보험 꼭 들어 여러분들. 그게 나이가 좀 차도 지금 내가 그 당시에 들어갔던 실비보험 그 옵션으로 여러분들 절대 못 들어가. 돈 많이 줘도 안 돼 이제는. 난 그때 들어가길 잘했던 거고 그거 나는 이제 오히려 나중에 이제 60살 되면 환급받거든. 6천만 원인가? 뭐 그 정도로. 100% 다 주는 건 아니야. 한 90% 줄 것 같아. 100% 다 주는 건 아니야. 근데 8, 90% 정도를 돌려주니까 그거 자체가 대단한 거지. 그동안 들어갔던 병원비들 생각하면은 몇십 년 동안 들어갔던 그 병원비 생각하면은 남는 장사지. 그거 정말 다행이고 뭔가 의사 선생님에 대한 그 감사함과 고마움이 매우 느껴진 하루였어. 아 진짜 저 직업 정말 숭고한 직업이구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직업 중에 나는 의사가 최고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저 사람들 없으면 어떻게 살지? 진짜 그런 느낌? 다 필요 없고 난 이제 의사 선생님 무조건 숭배한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우신 분들이야. 진짜로. 호들갑이 아니라 내가 이 의료 혜택을 느끼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하루가 그냥 여자 의사랑 결혼하라고? 그러기엔 내가 스펙이 딸리지. 내가 재산 더 많아도 의사보다 내가 버는 돈 재산이 더 많아도 스펙이 딸려. 사회적인 인식이나 뭔가 또 그 집안에서 딸을 어렵게 키워놨는데 의대 보내가지고 그렇게 온실 속 화초에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어서 결국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내 자랑스러운 딸이 있는데 딸을 이렇게 뭔가 재산만 많은 졸부에게 주고 싶지 않을 거야. 나라도 그래. 그렇게 되려면 결국 내가 의사 여자 의사랑 결혼하려면 스펙 졸라 올려야지. 무슨 스펙 올려야 되냐? 일단 부동산 재산 더 늘려야 되고 일단 외제차 2억 이상 되는 차 타야 되고 또 건실한 사업체 같은 거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예. 그거 살 빼야 돼.
그 정도 되면은 뭐 여자 의사랑 비벼볼만 할지도. 뭐 외모에서 탈락, 너는 살 빼도 될랑 말랑, 뭐 머리도 심어야 돼, 뭐 여자가 가장 싫어하는 타입이야 코트야. 아니 지들은 면상도 못생겼지, 자아실현 못했지, 돈도 없지. 아니 나보다도 없으면서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나? 아니 누가 누굴 욕하는 거야? 안 보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 안 보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라고. 긁히면 안 돼요. 어. 비용신하고 아니 거북목을 쭉 내밀고 채팅으로 야 코트야들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타입이야 이 둥진 새끼야 개새끼야 너 살쪄서 안 돼 시벌놈아. 연애 경험 0. 근데 나도 인정해 여의사랑은 안 될 거라는 거. 내 방은 엄삼용이나 전염배나 이 100kg 넘어가는 거구, 걔네들은 최대치고 그 밑에 100kg대급의 뚱뚱한 방송하는 인들, 그 사람들 통틀어서 그 사람들보다 살 빼라는 얘기, 다이어트 압박 에 대한 채팅을 우리 방송이 제일 많이 할 것 같아. 살 얘기는 우리 방송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왜 그러냐면 남자는 어쨌건 이제 자기랑 남이랑 이제 비교하는 그게 인간의 패시브지만 남자는 좀 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방송 특유의 어떤 그 내적 친밀감도 있고 한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사람과 나랑 좀 비교할 수밖에 없게 돼. 내가 이 사람보다 나은 게 뭔가? 난 비만이 아니야. 내세울 거 그거 하나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미치는 거지 내 입장에서는. 나도 진짜 자존감 죽여놓을 수 있거든. 사람 한 명 잡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내 그냥 나도 사람 깎아내리고 사람 자존감 개떨구고 불쌍하게 채팅 한번 못 치게 만드는 거 나도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안 하잖아.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잖아. 근데 얘네들은 또 웃긴 게 또 걱정을 하는 거래. 걱정을 한대, 걱정을. 물론 지금까지 한 얘기는 내가 자주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형 건강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움직여. 밖에 나가서 뭐 산책이라도 좀 해. 형, 나이 한 살 한 살 먹으니까 이게 쉽지 않아. 형 운동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응, 살 빼. 그거 저기 통풍이야. 아, 너 그 당뇨야. 아니 아니야. 너 그 돼지 증후군이야. 아니 너 저기 너는 지금 너 내가 봤을 때 너 내일 모레 죽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계열 받는 거라고. 미치는 거야. 모니터 너머에 어떤 진짜 괴물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괴물들이 나한테 아니 막상 까놓고 보면 잘난 새끼 하나도 없어. 나한테 말 뭐 야 살 좀 빼 넌 살 때문에 안 돼 살이라도 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깎아내리고 자꾸 이렇게 끌어내리려 그래.
뭔가 자꾸 그 좀 자성의 힘으로 자꾸 이렇게 막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팬이면 진짜 한 번만 빼봤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팬이면 팬가입부터 하세요. 모순된 그런 모순된 그 잔소리 하지 마시고 팬이면 팬가입부터 하세요. 뭐예요 그게? 에? 그 옷에 그 짜장 소스나 좀 닦고 얘기해. 입가에 그 짜장 소스나 좀 이렇게 좀 닦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이랑 오랜만에 또 티격태격 하는데 재밌긴 한데 난 이재미가 좋은 재미는 아니라고 생각해. 이미영님 도전 미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도전 미션 뭐죠? 나는 저 별개 왜 나를 싫어하나 나도 알고 보면은 정말로 멋진 사람이야. 나는 저 별개 도대체 모르겠네. 야미 도전 미션 별풍선 100개 획득. 야미.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인신공격하면서 티키타카 하는 거는 아 뭐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으로는 아주 뭐 적절하지만 그냥 사실 여러분들이 막 살 빼라고 잔소리하고 외모 비하하고 그래도 그냥 아 알았어요 아 왜 이래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좀 이제 맞아줘야겠네. 아 오늘따라 이렇게 다 지랄들이야 나한테 이렇게 맞아주는 게 맞겠다. 그게 맞아. 내가 여러분을 또 공격하고 그러면 이 중에선 누군가는 진짜 기분 안 좋을 수 있어. 여러분도 기분을 배려해서라도 그냥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겠습니다. 신나게 패놓고 이제 와서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그냥 탱커가 맞아. 탱커가 맞지. 치즈님 도전 미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찌디님 고맙습니다. 미션 뭐예요? 빵 키모찌 성공. 너무 고맙고. 뭐야? 갈매기 창법. 빵 키모찌? 아이고 우리 갈매기 창법이 500개. 고맙다. 야 이제 온 거요? 이제 온겨? 담배 한 대도 안 폈어. 담배 한 대도 안 폈어. 네, 근데 그래도 어제보다 좋아졌어요. 어제는 아예 가성이 안 나왔잖아. 근데 지금 약간 좀 나오잖아. 오늘 상차림은 형들이 부탁. 아이고 갈매기 창고 고맙다. 500개, 600개 너무 고맙고.
아무튼 죽다 살아난 건에 대해서 그 의사 선생님을 아주 매우 존경하게 됐다. 아, 그리고 저 뭐야 그 나무위키 어제 방송에서 잠깐 다뤘는데, 야 얘네 좀 IP 차단당했던데. 우리 IP? 어? IP 차단이 뜨더라고. 이거 악의적으로 자기네들이 만들어오는 어떤 그 내 나무위키를 관리하는 그 악질들이 있나봐. 어, 내 나무위키를 관리하는 악질들이 있어. 얘네들이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내가 수정해놨던 사안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수정했던 IP가 차단당했어. 어. 이게 고소가 돼요? 봐봐, 다시 올려놓고 내가 방송에서 바꿔놨던 부분들. 거기 말고 그 오른쪽 위에 역사 있거든요. 역사 눌러보세요. 다 떠요 여기에. 레빗 구구. 레빗 구구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돌려놓고 계속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기서 뭔가 그 자기만의 어떤 내 나무위키 문서 역사에 대한 터전을 잡아놓고 그거에서 계속 안 바꾸려고 하고 있네. 방송도 지금 보고 있을 테고. 그러니까 같은 일이더라도, 그러니까 같은 일이더라도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이건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이게 기사도 여러분들 어떤 뭐 사건에 대한 기사, 여러 가지 연애에 대한 기사, 기사가 뜨잖아. 근데 그 기사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많이 가미되고 그렇게 하면 그건 선동이 되는 거야. 팩트는 결과값이야. 근데 그걸 풀어내는 그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넣는 거는 고소해요. 형님 고소 가능할까요? 아, 또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팩트고 사실을 기반해서 쓴 글이지만 거기에 대해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행위, 투영하는 거는 그거는 선동이거든. 같은 일이더라도 어떤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 사고에 따라 다 다르거든. 그치? 아니 좀 별거 아니란 별거 아니겠지만 기분 일단 나빠. 왜냐면 몸무게 132kg 추정이라고 해놓고 키도 174라고 해놓고 저 혈액형도 AB형이라고 멋대로 서술해놓고 거기다가 더 정보에 대한 그 추가를, 아니 내 자신이 직접 했어. 그리고 그 뭐 업데이트 된지도 꽤나 됐길래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뭐 재밌다고 하는 건지 방송 내용을 보고 이걸 다시 또 바꿔놨다라는 것 자체가. 레빗 구구 저 사람이 관리자인 것 같아요. 레빗 구구가? 예, 그 밑에가 저거든요. 저 차단당했어요. 너 차단당했다고? 예, 프로필 훼손 무기한 차단이래요. 오토바이 이런 거 적어놨다고 그냥 차단박아 버리네. 이거 나무위키가, 아 이거 좀 전문가 없을라나? 이게 내가 변호사님한테 이거에 대해서 나무위키에다가 공문을 보내야 돼. 나무위키에서 자기 정보에 대한 모든 서술 자체를 거부할 경우에는 거부권을 행사한다.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문서가 필요해. 변호사를 끼고 법적인 공문을 보내야 확인을 하고 지워줘. 그래서 거기 나무위키에서 등록이 돼. 노래하는 코트라는 인물에 대한 서술은 나무위키에서 못하게끔. 응? 그럴 권리도 사실 있잖아. 맞지? 그럴 권리도 있지. 근데 이거를 알고는 있지만 이제 변호사님한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공문을 보내려면, 그리고
이게 뭔지 변호사한테 설명하려면 자료가 필요하다 이거야. 어, 자료가 필요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남의 게 없애는 건 쉬워요. 없애는 건 쉬운데 없애면 뭘 또 만드는데 아예 뭐 만들게 해놔야 계속 만들고 있고 이게 어 아니 당사자가 컨텐츠로 쓰고 내 정보에 대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바꾸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거 아니야 하고 다시 롤백 시켜버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쾌해. 난 이게 장난으로 느껴지지 않고 이제 불쾌하다니까. 어 변호사를 껴서 하는 뭐라도 어체 못 막는다고 뭔 개소리야. 야 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러니. 내가 진작 알아봤는데. 어 나무위키에서 왔어 메일로 변호사 껴가지고 공문 보내라고. 아니야 못 올린다니까 그 이후로는. 바보야. 아니 지워도 올리는 거 자체를 못한다고. 바보야 왜 그래. 어 그러니까 나무위키 자체에서 볼드모트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무위키 자체에서 볼드모트를 만드는 거야. 어. 그래서 좀 자료를 좀 만들어 갖고 해야겠다. 이거 너무 이렇게 왔어. 나무위키는 여러 사용자가 자유로이 편집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삭제 수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관여하지도 않아요. 복원할 때도 있고요.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시고 토론을 통해 그럼에도 지속적인 복구를 한다면 나무위키 신고 게시판을 통해 해당 내용을 복구하는 사용자에 대한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너가 차단됐구나. 그럼 랄프야. 네? 여기 봐봐. 전 그걸로 차단된 게 아니라 프로필 훼손했다고 누가 신고해서 차단받은 거예요. 이게 거의 뭐 약간 집단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인 것 같은데. 어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원하시면 저희가 위치한 파라과이 사법기관을 통해 위반 사실에 따른 개인 정보 정보 요청을 하시면 되고. 저장되고 있는 3개월 이내 작성자 IP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공 이거 뭐 고소도 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사법기관 그러니까 이거 사법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잖아. 그 프로필 훼손했다고 신고 한 놈을 고소하자. 운영자인데요. 운영자. 이 사람이 나무위키 운영자라고? 왜 공부 운영자예요? 레빗99가? 네. 어떤 식 아니 운영자가 왜 되돌려놓고 왜 이래? 그러니까 프로필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는지 다시 되돌려놓은 거죠. 이전 걸로 이전 걸로 되돌리는 건 쉬워요. 그 파란색깔 버튼 누르면 돌아가요. 다시 특수권한 있는 운영자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레빗99 누른 다음에 사용자 문서 누르면 아이키 뭐지? 전마 고소해라.
야, 여기 이제 나오네. 조치는 할 수 있어요. 임시 조치는 할 수 있는데 아예 삭제.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해서 다시 볼드모트 된다는 얘기는 없는데 또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 거지? 만든 놈을 죽여야겠네. 아니 랄프야, 안 뜨게 되는 애들이 있잖아. 아, 내가 마이크 끄고 얘기해 줄게. 뭐 사실 나무위키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채널에 유입되거나 뭐 그런 경우 거의 없을 거야. 그냥 사실 걸을 거는 사람들이 알아서 자정작용하고 걸은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기분 나쁜 건 어제 방송으로 재밌게 했는데 그리고 수정을 했는데 본인이 수정을 한 거잖아. 어, 근데 그거를 갖다가 다시 롤백 시켜놓는 게 나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 내가 좀 불쾌한 포인트는 어제 방송 이후로야. 악의적으로 수정한 게 나 좀 그래. 어제 나무위키 했던 거거든. 나 봐봐, 웃으면서 했잖아. 어, 웃으면서 재밌게 했잖아.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누가 다시 편집했냐? 원복됐다. 어, 좀 있으면 키랑 몸무게랑 같아지겠노. 174 다시 174로 변했다. 어, 이거 다수가 신고를 하는 상황이 또 있는 건가? 아, 복잡하다. 아니 이게 이거 링크 보세요. 저 참 안 됐어요. 너가 내 대리인으로 한 거야? 아니면은 내가 본인으로 하면 상관없지 않나? 그런 거는 본인이 인증되면은 그런 본인 인증이 없어요. 나무 이렇게 그런 것도 없어? 개인 인증밖에 없어요. 나무위키 혹시 관리하는 방, 그 나무위키에 대해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 계시면 저한테 메일 좀 주세요. 예. 어. 이거는 좀 난 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게 뭐 나중에라도 지금 해놓지 않으면, 지금 이걸 심각하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저게 뭐 크게 어떤 작용을 하진 않아. 근데 이제 난 어제 방송 때문에 기분 나빴던 거고 넘어갑시다. 네, 넘어가요. 오늘도 좀 먹방을 해야 될 것 같아. 뭐 하냐? 뭐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아. 그냥 냅두자. 키 150이라고 해줘. 차라리 키 150, 몸무게 막 300 이렇게 해줘. 아? 야, 그냥 이거 뭐 굳이 스트레스 받는 거 자체가 되게 웃긴 일 같아. 왜냐면 사례? 사례는 뭔데? 릴카. 다른 분인데 지워도 계속 생기잖아요. 이게 남아요, 로그가. 좀 복구하는 놈이 있다니까, 이쪽에. 이재기로. 본인이 지우고 싶다고 지웠는데, 계속 만들잖아요. 안녕하세요, 릴카입니다.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릴카 항목이 나무 위기에 생성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무 위기 릴카 항목에 임시조치 요청을 드립니다. 차후에도 나무 위기에 릴카 항목이 생성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삭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삭제가 되는 거야? 네, 삭제되고 그 위에 보세요. 삭제하면 뭐예요? 또 만드는데. 계속 만들잖아요. 지금 있어. 그래서? 좀 파란 색깔 릴카 눌러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포기한 거죠. 와. 근데 이거는 시간 일론 머스크, 시간 빌 게이츠와의 싸움 아니야? 좀 만들고 지우고 만들고. 근데 딸깍딸깍에 계속 지울 수 있다면 뭐 하루 루틴으로 랄프 한 번, 나 한 번 해가지고 지우는 거 어때? 누가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시간 싸움 해보자. 이미 저희 세 번 지웠어요. 하자. 그리고 이미 어제 보내놨어요. 임시 조치. 아, 오케이 오케이. 그 그리고 바로 말 안 지워줘요. 이게 한 일주일 걸려요. 하자 하자.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효과도 있는데. 해보자 해보자. 나무 위키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저 내 나무위키 템플릿에 접근하려면 내가 닉네임을 바꾸거나 오랫동안 활동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사실 여러분들도 솔직히 저렇게 돼 있는 거 몰랐잖아. 맞지? 나도 나무위키를 최근에 이제 오슈하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이거 되게 유용하네? 나도 검색해볼까? 해가지고 검색했다가 이렇게 된 거였거든.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은 지금 당장으로선 어떤 뭐 나에게 피해가 온다 이런 것들이 사실 상상이고 뭐 그냥 심증이 가는 거지 그게 뭔가 드러난 건 아니잖아.
근데 내가 기분 나쁜 이유만으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일단 나무의 기차 템플릿에 접근하려면 내가 닉네임을 바꾸거나 내가 방송 활동 오랫동안 안 하거나 그래야 이제 구글에 검색해서 근황 찾아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뭐 크게 피해는 없지만 그래도 기분이 나쁘다는 점. 이건 뭐야? 문서훼손? 허구적 내용의 창작, 특정 커뮤니티 단체 화력 지원성 반달. 아니 뭐 174는 너무 후려친 게 맞아. 왜냐면 나 누가 봐도 180이야.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커. 내가 뭐 피지컬이 지린다 이게 아니라 그 키는 못 속여. 키는 속일 수가 없어.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제 그 뭐야 생각보다 덩치가 크고 거대해 갖고 좀 이제 놀라는 경우들이 있어. 저거는 이제 174. 오히려 좋아해, 저거. 그치, 이제. 키 때문에 이러는 거임? 아니 그냥 그거뿐만 아니라 이게 너무 업데이트가 너무 예전 거야. 너무 예전 거라서 방송에서 내가 매우 얘기 많이 했잖아. 약발방 안 하게 된 이유나 뭐 내가 마인드셋이 됐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팬은 저거에 접근을 안 해. 팬은 유튜브를 보고 악질들은 나무위키에다가 저런 식으로 약간 허구나 좀 안 좋은 것들만 적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좀 보인다고 해야 되나? 사람은 누구나 명과 암이 있는데 그거에만 자꾸 이제 매몰돼서 뭔가 그 이후로 업데이트가 안 되는 듯한 느낌이 계속 있다 보니까 좀 불쾌하지. 그리고 저 사람들이 기자가 아니잖아. 기자들이었으면 내가 기자님 좋은 것도 좀 적어주세요. 저 이번에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도 없잖아. 그래서 맞아.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보지 않으면 몰라. 입장을 바꿔놓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그지? 좋은 게 없지. 딱 봐도. 근데 뭔가 아직까지는 뭔가 나를 위해 나를 위해 거짓, 허위 혹은 과장 이런 것들을 수정해 주는 줄 법한 뭐 그런 여유가 있는 팬들까지는 아직 내가 확보를 못한 거라고 봐야지. 그래서 그냥 팬들이 오히려 쿨한 것 같아서 뭐 나만 길길이 날뛰는 거는 웃긴 모습이잖아? 여러분들은 그렇게 적혀 있어도 그냥 아니란 거 우리가 아는데 뭐. 이런 느낌이라서. 그냥 뭐 넘어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냥 넘어가자. 팬들은 사실 뭐
저렇게 적혀 있어도 그냥 내가 예민하면 저거에 타격받는 게 나니까 여러분들은 저런 거 봐도 그냥 뭐야 이거 잘못됐잖아 수정할까? 수정 버튼까지 결국 뭐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지 팬들이 봤을 때도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특히 인물에 대한 것들은 좀 아무래도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어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정말 그 평이하게 갈리거든 첨예하게 갈리거든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이 봤을 때 그 사람의 시점에서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봤을 때는 내 생각 내 사상 내 아무리 중립적으로 보려고 해도 결국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결국 인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시야에 따라서 첨예하게 갈리지 인물에 대한 평가는 난 막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넘어가자 그냥 넘어가 그리고 이제 저런 거 쓴 애들이 만약에 방송을 보면은 내가 막 예민해하고 그런 거에 오히려 더 음흉하게 좋아할 것 같아 그지? 그러고 뭔가 방송 몇월 며칠 날 나무위키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방송에서 길길이 날뛴 적이 있다 뭐 이러면서 또 이제 긁으려고 한 줄 더 추가하거나 그런 식으로 더 할 것 같아 그냥 무시하자 내 에너지를 맞아 내 에너지를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그게 맞아 네, 예민하게 반응하면 이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쓸 사람들이 또 있지 이제 그런 시간 부자들이 그렇게 하겠지 넘어가 밥 먹자 밥이나 먹자 밥을 좀 시켜 먹고 아니 근데 형님 스스로 자주 하시는 말씀 있으시잖아요 키키키밥 먹금 근데 예전에는 실천이 잘 안 됐어 병 먹금이 내가 말 그대로 쿨한 척 했었는데 지금은 진짜 뭐 합리적인 게 무엇일까 생각해보니까 뭔가 그런 쪽으로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무시하는 게 너 그렇게 살아라 계속 그렇게 살아 난 내 갈 길 갈게 이게 맞더라고 진짜 예전에는 말만 그렇게 하고 실천은 못 옮겼거든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내 스스로가 좀 평화로워져 머리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예전에는 지금 그냥 이렇게 얘기해놓고 딱 나면은 뭐 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이야 스트레스에 방이 있으면 그 방에 문을 딱 닫아놓고 다른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애들은 되게 많이 긁혀 그리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예민하게 되지 그런 애들이 진짜 무서운 좀 어떻게 보면 진짜 고통을 많이 받지 살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 스트레스를 묶어갖고 따로 두고 나는 내 갈 길을 가는 게 맞거든 어차피 그 사람들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영호하고 싶어서 그런 거임 나도 이제 여러분들이 나한테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야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아 뭐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놨다고 뭔 말이야 지금 그런 채팅이 없는데 아 남봉꾼 지금까지 긁혀놓고 블랙할게 밥 먹자 이응지 사람인지라 아예 안중에도 없을 수는 없겠으나 인지하고 나서 고개 돌릴 줄 알면 그걸로 된 거입니다 형님 아 그럼 예전에 비해서 진짜 많이 좀 바뀌었어 나도 원래 스트레스 한번 받으면 거기서 못 헤어나오거든 거기다 분노를 다 빼버리고 나서 거기다 분노를 다 뱉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묶지도 못해. 스트레스, 거기다가 내 분노, 에너지, 소모 다 해놓고 그걸 정리하지도 못해. 그게 이제 과거의 나였지. 맞아. 여러분들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진짜 말로는 쉽거든요. 남들은 되게 해결책을 잘 제시해주는데 내 스스로가 그게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진짜 방법 있어요. 방법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 이겨내는 꿀팁에 대해서. 제꾸 신경 쓰이고 화가 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자꾸 막 고민되고 막 그럴 때. 잠도 좋은 방법이에요. 잠도 좋은 방법인데. 아니요, 뭐 먹는 것 별로? 그거랑 떠나서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은, 그러니까 내가 방송에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뭐 대단한 방법은 아니야. 사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다. 뭔가 결국 스트레스 받는 거는 남이 나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 내가 오해를 사는 게 아닐까? 괜히 미운 털 박히는 거 아닌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어째가 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근데 막상 알고 보면은 내가 제3자가 돼보면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도 그냥 흘겨넘겨. 그리고 별 생각 없이 툭툭 내뱉어. 나쁜 얘기, 안 좋은 얘기,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툭툭 던져. 현명한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굳이 자기 성향이나 이런 자신의 신념 같은 거 잘 안 밝히려고 하지, 현명한 사람들은.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제3자가 돼보니까 알겠더라고. 누군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러면 결국은 그냥 내가 신경을 안 쓰는 게 최고더라고. 제3자가 돼보니까 내가 별로 신경 안 써. 그 누군가들의 타겟이 내가 또 될 수 있잖아. 그럼 내가 누군가의 도마 위에 올랐어. 어떤 무리의 도마 위에 올라도 그냥 툭툭 내뱉고 그냥 그러고 넘어가지. 별 생각이 없어. 별 관심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에 굳이 긁힐 필요가 없다는 거. 이거는 좀 진짜 생각 많이 해봐야 결국 이런 결과값이 나오더라고, 나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실 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남은 나한테 그렇게 관심 없다는 거, 그거를 꼭 생각해보세요. 그럼 스트레스 많이 안 받아요. 육회랑 연어 먹자. 어제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어. 그 말도 좋아.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만들 뿐이다. 그 말도 좋은 거야. 제 직업 특성상 좀 미움 살 일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알게 됐을 때부터는 조금 미움 사는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면 나부터 말을 좀 참자. 열받아도 참자. 스트레스 받아도 참자. 되도록이면 말 좀 이쁘게 하자, 나부터.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어제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 맨스티어 얘기.
이거 이후로 보니까는 디스곡이 한 4개인가 올라왔더라고. 이거 디스곡이 4개인가 올라왔어. 내가 말했잖아, 이게 진행형이 될 거라고. 근데 검을 것도 없고 다 들어보니까 좀 다 구려. 랩이 보지마, 들을 필요 없어. 딱 스카이 미녀 것까지만 좋았어. 몸 괜찮아요? 오늘 쉬실 줄 알았어요. 아니요, 오늘 쉰다는 거는 너무 어제도 했는데 오늘이 어제보다 덜 아파요. 병원에 갔다 오고 나서 혈관 주사 맞고 나니까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고 두드러기 증상 사라졌어요. 예, 바이러스성 두드러기 이게 사라졌습니다. 알러지성 두드러기 이게 사라졌어요. 약도 먹고 하니까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지만 목소리는 아직까지 덜 돌아왔어요. 근데 어제보다 오늘이 컨디션이 더 괜찮다. 예, 네, 그럼 켜야죠. 근데 진짜 나는 이제 병원이랑 좀 친해질 거예요. 내가 컨디션이 안 좋다, 몸이 좀 안 좋다, 좀 바로 가서 그냥, 아 선생님 비타민C 주사 마늘 주사 놔주세요. 그래서 막 내가 지금 증상 얘기하고 머리가 너무 아파요, 뭐 아 자도 자도 피곤해요, 그럼 그냥 계속 좀 가서 맞으려고. 병원이랑 좀 친해지고 싶어.